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재현 TV의 오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온 국민이 아파. 여기 침대인데. 온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정동원, 임영웅 씨, 김희재 씨, 영탁 씨, 그리고 장민호 씨, 이찬원 씨. 콘서트 잘 봤습니다. 영상으로. 근데 가슴이 아픈 거는요, 모든, 가수분들이 코로나가 안 걸리게끔 조심해서 노래하셨으면 합니다. 코로나가 너무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코로나 안 걸리셔야지, 제 팬 입장에서 정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딴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노래를 해야 되는 가수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좀 코로나가 안 걸리게끔 건강 잘 챙기시길 제주도에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찬호님, 장민호님, 임영웅님, 김희재님, 영탁님, 정동원 많이 많이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군이 많이 힘들어 할 거예요 아마. 학교 공부하랴, 또 가수 활동하랴, 집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많은 제가 볼때 힘들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챙겨서 가족이라고, 여러분들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동훈 군 많이 많이 챙겨줬으면 합니다. 저도 예전에, 1991년도에 KBS 사랑이 꽃피는 나무 2라고 이미연, 뭐, 김보성 나오는 드라마에 3년간 드라마를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그래서 배우 활동을 좀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녹내장으로 시력을 좀 잃었습니다. 잃어서 이제 방송 활동도 어렵고 해서 요즘에는 유튜브만 하고 있는데, 유튜브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혼자 제가 편집할 수도 없고, 그냥 생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은,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저도 좀잘 돼서,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생길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 안 걸리게끔, 신경 써서 각자의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정동원 군도 많이 좀 챙겨주시고요. 동원 군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나중에 우리 한번 기회가 되면은 만나보죠. 네. 그리고, 여러분, 임영웅님, 김희재님, 이찬호님, 영탁님, 장민호님, 정동원 군. 제가 홍보 많이 할게요. 그리고 저도 아는 지인들이 CF나 그 영화 쪽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할수 있게끔, 엔터,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만능 엔터가 될수 있도록 저도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의 삶이 즐거워지고 외롭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생일입니다. 생일인데 정말 혼자 제주도에 있다 보니 정말 정말 힘이 드네요. 제가 이제 제주공항 근처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손님을
안 받은 지가 한 8개월째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당뇨도 있고 시각장애인이고 지병이 좀 많아요. 많아서 코로나가 걸리면은 사망한다 그래가지고 손님 안 받고 혼자 외로이 방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정말 외롭습니다. 그리고 정동원 군이 제 구독자를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동원 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하여간 말이 길면은 재미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훈 군, 꼭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마스크 잘 착용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영상 편지 또 쓰겠습니다. 안녕, 동훈 군, 잘 자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 만나자, 동훈 군.